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구름 다시고 나팔 보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죠. 예, 그 영광의 날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보내신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하늘 공중에 모으신다 그랬어요. 참 영광의 그날이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성경은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기에 늘 깨워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 꼭 뭐 이렇게 주일 성수 한다, 또 교회 나와서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그리고 헌금 생활 한다, 또 봉사한다, 전도한다, 성탄절을 지킨다, 부활절을 지킨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추수 감사주의. 좀 뭔가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뭐 교회도 나오지 말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짠 하고 들려서 천국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만 해봤나?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을까.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이 땅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사실상 교회 나오면은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작은 교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래서 큰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탁 돌리고 집으로 가고 그것이 좋아가지고 큰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 섬기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인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기적인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는 엄청난 기도를 드려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달라고도 하고요 사업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요 직장에서 존경을 받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달라고 많이 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것저것 하기 싫어. 그저 편안하게 교회도 등한시하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아닌지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권리가 있는 한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또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잘 조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선행이 있게 돼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규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몇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며. 자, 일곱째 날을 쉰다는 것은 안식일이요.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승화되어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주일,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날은 다 모든 것을 쉬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새해 절기만큼은 꼭 지킵니다. 먼 타국에 있더라도 그 새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와요. 그 새해 절기에 대해서 호칭이 참 다양해요. 어떤 데서는 유교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절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오늘날은 성탄절과 부활절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발견합니다.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승화되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7월 1일날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도록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추수 감사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 뭐 그저 헌금 준비하는 정도, 그리고 옷 깔끔하게 입고 또 나와서 충성봉사하고. 근데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날 같이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먼 타국에서 걸어서 몇 달씩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요. 먼 타국에서 갖고 오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양이나 염소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절기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뭡니까?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의 전 부러워서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먼 타국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제비는 홀홀 날아서 하나님 전에 출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틀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신교회가 단순한 그런 모임단체가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솔로몬과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찬송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규례와 절기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문자 받으신 분들 보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오늘이에요. 여기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참으로 신앙이 굉장히 성장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와서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이 나오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요 조금만 지나면 나태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자꾸 되어져 갑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강우에서요 노를 젓는 사람이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갑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결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홍수처럼 휩쓸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천국에 이를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조금 더 높자 쉬자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
현신앙도 지키지 못해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이 나태져가요. 변화를 추구합니다. 결국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책망을 받지요.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맥추 절을 지키라. 자, 우리 22절을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련절은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맥추절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다 수확을 해서 저장창고에다 다 가득히 차고 거기에 다 넣어놓고 다 수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맥추감사주일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세말은 연말에 가서 다 수수한 다음에 수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은요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도 초실절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비가 내려오고 햇빛이 비춰짐으로 농사짐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열매를 사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 보리를 수확하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 보시기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될까?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뭘로 증명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십일조 헌금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맥주 절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걸 많이 들으면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적인 영광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게 감사하고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항상 처음 것.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예물을 뜨잖아요. 목회자 가정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십일정금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하면은 항상 첫 예물 사례금을 받으면 반드시 먼저 십일정금부터 먼저 구별해서 뛰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돈이 이렇게 꾸작꾸작 돼 있으면은 우리 이제 사모가 다리미 가지고 다리가 가지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다리미 다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저 다렸으니까 더 받고 안 다렸으니까 안 받고 그러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두 번째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34장 22절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단어를 나오고 새마라는 수장절 지키라. 이거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신묘막창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햇빛을 비춰지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지고요 사람이 못 만들지요. 그런데 신묘막측이에요. 그 씨앗이 다시 떨어져서 땅에서 또다시 싹이 나고요 줄기가 피고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공과 같이 둥글게 허공에 떠 있어요.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신묘막측이에요. 눈 달린 데 눈이 달려있고요 코 달린 데 코 달려있고요 귀 달린 데 귀가 달려있어요. 이것이 엉뚱한 데 달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눈이 엉뚱한 데 달린 사람 분이 있는가. 신묘막측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녀 낳을 때 내가 이 자녀는 이 코는 좀 오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형수술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옵니까? 참 신묘막측이에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고 어떻게 아기가 성장하고 밥만 먹고 또 물 마시고 그러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고요.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에서 AI, 인공지능, 이게 이제 아주 귀한 화두가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 그 이상 없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요 받은 것만 있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저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그저 이렇게 자라나는데 보니까 아이 물 마시고 뭐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이러는 가운데 점점점 자라나고요 결국은 지금은 나 받은 것만 있잖아요. 옷도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있는가요? 다 받은 것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주일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4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와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뭐하면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눈여겨서 거다 한번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그건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주마.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퀴즈 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 무슨 장이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축복과 저주의 장. 성경을 덜쳐봐야 알겠는가요? 예,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장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면자가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면자가 들어가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 명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성탄절 당연히 지켜야 되죠. 부활주일 당연히 지켜야 되죠. 맥주감사주일 당연히 지켜야 되죠. 추수감사주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처음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했는데 새들이 재잘거리면서 불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다른 동물들은 다 날개 이런 것을 주지 않아요, 짐을 몸에다 붙여주지 않았는데 부득불 우리들한테만 날개라는 짐을 몸에다 붙여놔가지고 이거 평생 미고 다녀야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날개를 가지고 한번 쓱 해보니까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쫙 날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요, 헌금 드린다고 하고 찬송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죠. 아이고 귀찮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세상 마귀가 참소하더라도 여기에 아무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 근거로 인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절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노라고,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규례와 절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또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맥주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 진정으로 감사하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세상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복되게 살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하실 때에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